안녕하세요. 내가 옆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옆 사람 어깨에 손을 올려주세요. 와후! 아니네! 못생기면 5,000원. 나 5,000원 받자고 막 풀전 꾸기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해봐! 성공! 응? 성공했는데? 정준식 씨 그만하세요. 성공! 나는 함부로 찰 수 없어. 가. 자이?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한잔 해. 네, 이거 포도곤이 만들어준 건배사였어. 한잔 해만. 너무 부럽다. 크크루 빙. 아니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집안. 무슨 내가 너 맨날 때리냐고. 한잔 해만. 때린 적 없어요. 우린 아니야. 바나나 형 이렇게 보니까 개싸민싸가. 그게 진실의 눈이야. 니들이 막 나 아싸라는데 난 내 입으로 내가 아싸라고 한 적이 없어. 그게 진짜 잘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평소에 말하고 싶었던 그 이미지가 지금 이 말이 많아. 인싸라고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왜 혼자 내조를 가는 거야?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상형에 대해 얘기하기. 자, 각자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 합시다. 난 아이유를 좋아해요. 나는 내 만화에 나오는 동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런 막 찌질거리면서 귀여워. 엄청 잘난 줄 알고 허세 부리는데. 아, 언제 알아. 와, 동규 아시는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 3반에 2학년 3반 소속. 일본명은 토모키, 중국명은 양민지. 현재 신장이 공개된 남캐 중 최단신이다. 169cm. 의도된 바인지는 불분명하나 양민지가 반에서 가장 못생겼다고 뒷담화하고 인동규는 양민지가 남학생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모습에 의아함을 보이는 연출을 보면 향후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곡선일 수 있다. 그리고 안경 써야 되고 귀여워요. 안경을 쓰면 되게 잘난 줄 알았어. 무슨 완화나야. 아기 같게 생겼잖아. 물론 이게 아 미안해. 괜찮아. 나 내 방송이어서 밥이나 처먹어 이 새끼야. 옷털 밑지렸고. 자, 오늘도 돌아오는 완화나 집주소 공개 시간. 자, 요거 캡처해가지고 짜맞춰가지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순살 아니잖아. 순살 시키지 않았어? 아니, 순살 시키는 말 없었잖아. 순살 시키라고. 순살 시키라고. 야, 너 이거 영상 돌려봐. 시킬게요, 뭐. 순살. 그만해, 완. 한잔해, 완. 닭다리 하나씩 먹어. 자. 이마 딱 해. 해명해완. 너 그만 먹이래. 너 먹지 마. 나 안 취했어. 이게 보이는 거랑 틀려. 대학생 시절에 딱 이쯤 됐을 때 연기를 하면 그렇게 잘 먹혔어. 야, 현아 괜찮아라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아 괜찮아. 붉은 해완. 볼빨간 해완이. 그래. 너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이제 집에 가서 개댐프들 했어요. 저는 그 시절에 개댐프가 진짜 개꿀잼이었거든. 얘가 내 방송 올 때마다 이거 재연배우 해주고 있어. 늘 고마워. 그래. 그 충명스럽니? 응. 개댐이 빨라서 좋아. 칼닭. 죄송하지만 그거 견자희님 유튜브에서 10번 본 거라서요. 그럼 이게 10번 본 거지. 유튜브 올라왔었어 이거? 응. 야! 어? 우리 동갑 내기끼리 힘을 합쳐야 돼. 왜?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먹어. 그럼 우리 밸런스 게임 하기로 했어. 뭔 밸런스? 자, 이제부터 밸런스 나오면은 자. 사생활 노출 vs 노출로 생활. 사생활 노출하겠다 그냥. 노출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거 아니야? 응. 다희님 목소리 와장 vs 와장 목소리 자희님. 그거 합한 게 나 아니냐? 언니라고 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언니.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본인이 생각해야지. 누나 망설인 게 자기가 꼈기 때문이야. 내 목소리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의 목소리 그러니까 헷갈린다. 만화 쪽이 좀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둘 다 이상해. 한잔해만. 트럼프 vs 트럼프. 그러니까 뭐가 좋냐고? 트럼프. 트럼프. 왜냐면 잠깐 카드도 있다. 카드. 오. 남았다가 보였어 모두. 하나, 둘, 셋. 남아. 뭐
선생님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하면 편집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왜? 나만 보면서 버덕이 얼굴 찍을 으잉 이러면 사라져. 1억 받기 VSB 버튼 누르고 50%의 확률로 100억 받기. 500억! 난 럭키걸이니까. 그렇지, 나도. 야, 스틸버는 도전이다. 나는 그 상위에 오면은 방송을 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00억 할 거야. 서든어택 2 VS 메이플 스토리. 와, 세계가 착각의 싸움이다. 여기 게덴프드 2도 껴주면 안 되냐? 돈 많고 코 낮은 와장 VS 돈 없고 코 높은 와장. 돈 많고 코 낮은이 낫지 하면 되잖아, 얘처럼. 콩이 되게 좋아하고 곱창도 되게 좋아해. K3 VS 시동 꺼지는 K5 VS 당연히 후다지 씨발. 전장 뒤져. 살구로 살기 VS 깡패로 살기. 아, 살구요. 살구가 더 지멋대로 해. 깡패는 약간 살구한테 괴롭힘 받아. 내가 깡패가 돼서 살구 혼내줄. 인터넷 없는 곳에서 살구 VS 인터넷 내역 실시간으로 가족한테 가구. 맞아. 바쿠. 뭐야? 야, 너 무슨 가족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데 들어가? 응. 허브 농장. 맨몸으로 옮겨주는 텔레포트. 옮겨주는 텔레포트. 다리 그리고. 어, 신박하다. 이거 신박하다. 아니, 애초에 내 옷만 이동하는 텔레포트면 사실 소용없지 않아? 옷 배송에 쓸 수 있어. 물류 배송 배송. 야티우스 다이아 찍기 vs 괴식 사. 나 히우스가 뭔지 몰라. 괴식이 그거지. 못 먹는 음식. 못 먹지만 먹어야 하는 음식. 나 다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아니다. 어? 누나, 그러면은 다음에 나랑 컨텐츠 하나 하자. 아니라고 했잖아! 얘도 잘해. 편집해주세요. 아니다! 뛸 때마다 혈씹기. 혈씹일 때마다 100m 뛰기. 이거 부자했다 씨발. 말이 되냐 씨발. 그럼 존나 뛰어야 돼. 할머니인데 평생 선물 샤프밖에. 드라이기가 좀 더 비싸. 어, 드라이기. 아, 근데 전자는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버릴 수밖에 없어. 나눈 거면은 한가닥만 안 빠지는 탈모. 언젠간 다 빠지는 천천히 진행되는 탈모. 후자 한가닥만 남으면 씨발 무슨 의미야. 드래곤볼에 있지 않냐. 뚝이야 씨발. 같이 살기 vs 악녀랑 1년 같이 살기. 나는 악녀. 나는 버독. 되게 깔끔해. 버독님 깨끗하다고요? 언니 그냥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야? 버독님이 이번에 집 청소를 했을 때 특수 청소반을 불렀어. 어, 그래? 네바한테 캐릭터 모해화 당하기 vs 트수한테 모해화 당하기. 니들은 선이 없어. 네바 형은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데 니들은 선이 없어. 네바 친구니 vs 노진. 와. 야, 친구는 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연애혁명 드리는 VS 바나나 춤 그리는 230. 이건 잘 이거 올라봐. 바나나 춤 그리는 230. 나도 재밌게 그릴 수 있어, 연예인이라고. 왜냐면 지금은 작가님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 연애물을 그릴 수 있을까? 로맨스가 아니라 판타지 아니야. 차이는 썰은 좀 잘 그릴 수 있어. 나 크리스마스에 고등학교 때 여자애가 날 크리스마스 부른 거야. 노래방에 혼자 있다고. 갔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였어, 근데 애초에. 그래서 내가 고백했다? 근데 고백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나랑 친구여서 불렀대, 나를. 앉아, 내완. 계속 왜 그래? 아니, 내가 언제? 이제 나 처음에 누면 다음을 모르겠네. 딸이 언니 눈웃음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언니 거예요. 사랑해. 안경은 자기님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혜완이 형 안경은 쓰지 말자. 간다 혜완. 이건 악취했어. 아, 이러다가 실수인 척 깜빡이려고 그러지. 아, 정말 계략적인 사람이야. 역시 웹툰 작가들은 이 스토리 빌드업이 있어. 그 코 안경에 붙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진짜 코였네. 죽어. 아, 미안해. 앉아, 내만. 야, 나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뱃살 갖고 나오거든? 너 티셔츠 주면 안 돼? 아이, 그때 그러면은 또 이게 이거밖에 없어? 아니, 우리 집에 티가 이거밖에 없어. 아, 이거 있었어. 이거 정말 길이길이 남을 짤이야. 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얘 유튜브가 하나도 안 만들어줄 거야. 하나도 안 나와도 괜찮아. 누나, 그거 하나 알려줄게. 아, 개새끼야, 너 이거 썸 때리면 죽일 거야. 이거 썸 때리면 이미 저기서 끝이야. 야, 어떡하? 우리 다들 모신드라 너무 고생하셨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아무튼 안녕. 재밌었다. 재밌었다. 안녕.